일본이 브라질과 네이마르의 속셈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일본을 8강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식입니다.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각각 2대1로 이긴 것에 대해 벌써부터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에서는 16강에서 크로아티아를 당연히 이긴다고 전제하고 브라질전이 문제이다 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만 이기면 결승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마르의 부상 회복과 컨디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SNS에서는 결국 일본과 네이마르와의 결전이다. 네이마르는 한국전에 나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본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분석과 전망은 일본의 언론과 SNS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8강에 진출하면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국민 영예상을 수상하자 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아라 관방부 장관은 후지TV에 출연해서 8강은 모르겠고 정말 4강까지 진출하면 확실한 국민 영예상을 수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 영예상은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지금까지 26명의 선수가 수상했을 정도입니다. 크로아티아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브라질을 꺾을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벌써부터 브라질을 어떻게 꺾느냐, 네이마르를 어떻게 막느냐 라는 황당한 고민을 합니다. 한국과 브라질과의 16강을 앞두고 해외 언론과 축구 팬들의 관심은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입니다. 발목 인대 부상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고 모두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월드컵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세르비아전 이후 발목이 상당히 부어오른 모습이 공개되었고 동료들도 너무 좋지 않아 보였다. 우리 모두 그를 격려하지만 네이마르는 심각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외 언론은 브라질 팀 닥터를 통해서 네이마르의 상태를 확인했고 종종 월드컵에서 완전히 아웃될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네이마르가 훈련의 모습을 보였고 달리기와 볼터치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가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네이마르는 오른발과 왼발을 가리지 않는 강슛과 화려한 개인 기술까지 선보이는 등 발목 부상에서 회복했음을 알렸습니다. 네이마르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분이 좋다, 당장이라도 뛸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전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네이마르가 한국전에 출전할 것 같다, 훈련에 참가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라고 속보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 정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네이마르와 관련된 소식에 주목하면서 하는 지적과 발언이 아주 황당합니다. 일본 언론은 브라질이 일본전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브라질은 한국은 아예 무시하고 일본전을 두려워한다는 논리입니다. 네이마르가 몸을 풀고 있는 것이 일본과의 8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상당한 네이마르가 일본전을 대비해서 몸을 풀고 있다. 일본과의 결전을 정조준해서 결국 최고 스타를 출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언론이 발목 인대가 손상되어서 본격적인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잔디에서 적극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순조롭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도한 사실을 일본과의 일전 때문이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과 한국이 네이마르가 16강전 한국과의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소식을 일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팀 닥터가 네이마르는 16강에 출전할 수 있다. 16강까지는 아직 72시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간을 제외한 기용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전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질 감독이 일본전 때문에 한국전에서는 네이마르가 몸을 푸는 정도로 가볍게 뛰면서 완전한 회복을 하는 작전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론과 SNS를 덮고 있는 이런 분석과 주장은 섬나라 집단이 모두 이상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지나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도 네이마르의 복귀는 일본 때문이다. 브라질 감독이 일본전 준비 전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도 크로아티아전의 체력을 아껴야 한다. 브라질이 일본을 이기려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브라질은 한국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몸풀기식으로 하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보면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이마르의 회복 소식과 한국전 출전 전망을 전하며 한국이 초긴장을 하고 있다. 한국이 네이마르 강력 마크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도한 기사에는 황당한 주문도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한국전에서 풀타임을 뛰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전에서 부상도 당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한국이 사투를 다해서 브라질을 괴롭혀야 한다는 주문도 역시 네이마르나 다른 브라질 선수들의 체력을 다 빼앗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이런 황당한 분석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해외 축구 매체는 한국 브라질전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ESPN 등 해외 언론은 한국과 브라질전에서 세계 1위의 브라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다. 독일과 포르투갈을 꺾은 경험이 있다. 새로운 기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브라질 팀에는 네이마르 외에도 부상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이마르는 세르비아전 이후 리그 2, 3차전에 연이어 결장했습니다. 또 수비수 다닐루와 알렉스 산드루는 각각 발목, 엉덩이 근육 부상으로 카메룬과의 3차전을 뛰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카메룬전에 선발로 나섰던 가브리엘 제주스, 알렉스 텔레스는 무릎을 다쳐 더는 월드컵에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가 한국전에 출전을 하면 한국 선수들이 받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를 집중 마크하다 보면 시선이 히샬리송,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구, 하피냐 등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현란한 공격수로 가득 찬 팀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수비진이라고 지적합니다. 브라질은 78경기에서 27골만 허용했고 단 5패만을 기록할 정도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수비수 티아고 실바와 마르키뉴스, 미드필더 카세미로가 만드는 수비 시스템은 세르비아나 스위스조차 풀 수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상대팀이 이들 수비를 뚫기 위해 땀을 쏟고 좌절하는 순간에 브라질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질은 많은 공격이 네이마르로부터 시작된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비수가 아닌 선수로서 가장 많은 볼터치를 했는데 만약에 다시 컨디션에 문제가 발생하면 브라질의 공격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차전 카메론과의 경기에서 0-1로 패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패배는 예상하지 않았고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감독은 그래도 카메론 패배가 약이 될 것이다. 더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축구 매체는 이런 브라질을 한국이 괴롭힌다면 그것은 한국만의 끈질긴 공격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포르투갈전에서 91분 인저리 타임에 손흥민과 황희찬의 질주와 집중력은 한국팀의 저력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8강에서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